하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을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밖으로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시작합시다. 앉아. 할렐루야! 우리 샘터 성도들 사랑합니다. 아, 좋은 볼판에서 예배드린다고 얼마나 아유 마음이 아파요. 80복음 권사님이 제일 마음에 막 걸려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도성 회사님이 추워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도 날씨가 떨어졌어요. 기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덥던 날씨가 아침 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철야 가면은 아주 겨울 두툼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 그 환상을 내가 너 성전을 이 성전에 대해서 종에게 내 종에게 무지개 환상을 보여줬느라 전에 그 메시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저께 쨍쨍한 날씨에 우리 그 점심 먹고 차에 오다가 하나님이 저 그 북쪽 하늘 쪽에 그 주님의 보좌 있는 쪽이죠. 그쪽에 그 2m나 되는 그 길쭉한 무지개를 분명히 무지개를 내요. 여기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불과 구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광야에서 이 비밀의 목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하는 샘터의 목장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목장을 비밀의 목장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목장에서 목양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샘터의 성전을 이제 완전히 주신다는 거, 이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저께 무지개를 직접 눈으로 우리 그 성회사님하고 오다가 차에서 그 무지개를 봤어요. 여기 올 때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구름과 이 구름으로 많이 저에게 응답한다 했어요. 우리가 계시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말씀이나 이런 저 계시나 그 영험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도 쉽지만은 하늘에 주시는 이 구름의 그 응답은 절대 사탄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구름으로 응답하면 사람들이 뭐 또 신비주의에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여기에 이 중요한 이거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구름으로 항상 인도하신다더니 어저께는 또 무지개를 불기둥 무지개로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절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이 성전을 다 잃었기 때문에 너는 이겼다. 내 영광 위해서 이겼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너는 성전을 찾을 것이다 하셨더니 어저께 그 약속의 무지개 그걸 이루시는 기적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추워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보자. 아니요, 해보자. 아니요, 해보자. 우리 성에서는 불러요. 아니요,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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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이 노래를 우리가 여기서 곧잘 불러요. 우리 성교사님들하고 춤추면서 곧잘 불러요. 아, 너무너무 막 밤에 그 찾아갈 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천사들이 막 웃고 기뻐해요. 아니요, 해보다. 아니요, 해보다. 아니요, 해보다. 아니요, 해보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이 찬양을 부르면은 예수님은 히브리 청년이야. 아니요, 어떠하는 이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어라 그랬죠. 예수님은 히브리 청년이야. 나는 그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10월 순박한 처녀의 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 정말 그 내가 뭐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시골에 있는 순박한 그 술람미 처녀를 사랑해서 홀딱 미쳤어.
선생님은 저에게 홀딱 미쳐가지고 홀딱 반하셔가지고 아 우리 사랑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다 표현해. 우리 둘만의 그 너무너무 그 사랑의 그 황홀하고 그 달콤한 미래를 제가 여러분 설교로는 간증할 수 없어요. 제 혼자의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그 솔로몬과 그 신랑의 뜨거운 사랑의 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끓어오르고 불타오르고 아 불같은 사랑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런 정말 신랑이 같은 그 해 영광의 처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청년이 예수님이야. 너는 시골 순박한 처녀야. 난 너무너무 그 히브리 청년을 사랑해. 사랑해서 사모해가지고 정말 그 이 아니오 해보 없다 이 노래는 그 예수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슬라미 처녀가 부르는 거야. 그렇죠. 슬라미 처녀가 부르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히브리 청년 애인을 예수님을 간절하고 그 애절한 마음 정말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아유 상사병이 들려버렸어. 상사병이 들렸어요.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기다림의 세월들이 가슴에 그 열정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왜 차곡차곡 쌓여졌나? 이 뜨거운 열정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 이 사랑의 그 상사병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오늘도 포기하는 마음. 아무리 그 상사병이 나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알지만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애인을 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차곡차곡 이 열정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움의 그 격동의 그 불같은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을 견디다 못해다가 포기하는 그 차디찬 마음, 이 죄 많은 차디찬 마음. 그래서 정말 삐껴가지고 애인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아. 내 예수님 이제 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땡깡도 부려보고 정말 애인을 향하는 그 조용히 그 애타는 그 사랑의 열정을 그 사타가 견디지 못하여 그 고백하는 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걸로 믿어요. 아니요 해보다 할렐루야. 아니요 해보다 없다 아라라라 할렐루야. 이 그 히브리 청년은 연인의 열정의 사랑의 노래를 듣고 가슴이 녹아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녹아져가지고 저 갈릴리 그 돌력 너머로 아 지금도 막 단숨에 달려오는 그런 그 애절한 사랑의 그 감미로운 그 광경이 막 떠올라요.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런 감정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술람비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있나요? 그 왕이 그 우리의 머리카락에 매였고 네 눈이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주님이 너무 우리의 사랑에 홀딱 반하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가 주님을 그 우리가 홀딱 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뚜기 같은 우리 코리아 처녀 이 김 목사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신랑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주님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앉아서 어떤 데는 주님 너무 찬란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우냐고 이유가 뭐냐고 막 따져요. 이유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아름다움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냐고 아주 나의 그 영원한 그 애인이신 그 예수님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주님 저는 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흘러요. 근데 어떤 데 전도 하다가 막 그 사랑이 뜨거운 열정에 못 견뎌가지고 두 성교사 몰래 눈물을 닦고 막 저 멀리 가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이런데 저 먹통 같은 둘이가 아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아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미로운 그 분이란 걸 이 고난과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 속에서 아 주님은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똑같아 비유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한계는 첫사랑의 그 뜨거운 그 인간이 그 사랑을 불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주님이 우리 그 인간과 똑같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그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하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분이라고만 생각했고 공식적인 접견 외에는 뭐 정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그 아주 감미로운 분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내가 많이 빌어도 이 사랑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제가 그 주님을 향할 때 그 첫사랑의 애인을 사랑하는 보다 더 뜨거운 그 열정의 사랑이 고백이 막 흘러나오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이 뜨거운 열정이 정말 내가 표현하는 것은 뭐 성경님도 그대라고 표현하래. 너무너무 멋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 표현할까?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저보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그대 그대 계신 그곳으로 내 사랑 찾아가리. 할렐루야. 주님이 그대라고 표현을 하네. 아 이건 웬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인을 사랑하는 애인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을 그대라고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아 주님도 정말 이 그대라고 표현하는 데는 아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그 척도 열정의 척도에 따라서 허락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옛날에 10년 전쯤 아 7년 전쯤에는 그때는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아 내 사랑하는 그대라고 막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때는 그러면서 막 온갖 표현을 다 했어요. 꼭 사람에게 하는 표현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때는 과감한 언어를 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령님께서 더 깊은 열정의 사랑의 관계에 가니까 아 정말 이제는 그대라는 표현을 하라는데 아 정말 사람처럼 사람보다 더한 끄떡은 열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감미로운 그 사랑에 미친 분이다. 온전한 사랑의 그 완전한 사랑의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찬미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찬미가들이 많습니까? 저는 내 일생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이 열정의 사랑의 찬미 외에는 아무것도 저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술람이 여인이 그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질투가 날 정도예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없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숯불 가운데 우뚝 선 사과나무 같이 이 세상 어떤 남자보다 빼어난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시편 45편 2절을 보면 당신의 그늘은 피곤하여 지친 내 영혼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다. 또 내 영혼이 연약해 졌을 때 당신은 사과 열매 잔치집에 맛난 음식으로 새임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품에 편히 안겨 이대로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잠들고 싶다고 아무도 저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주님과 가장 뜨거운 열정적인 그 사랑의 교제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주님의 원하는 목적인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헛된 길을 걷는지 모릅니다. 헛된 길을 찾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찾고 사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초기같이 없어지는 이 세상의 삶인데 그래서 저는 열흘 전부터 막 더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 못 이겨서 아주 이 세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천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고 뭐 전도 하면서도 아이고 지겨워 이 세상에 이놈 세상 언제 끝나느냐고 아버지 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아주 주님 앞에 올라가겠다고 아주 막 못 견디겠어. 막 아주 이 땅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나에게 즐거움이 없어요. 뭐 두 선교사님 우리 성도 뭐 성전 뭐 기적 이런 게 저에게는 하나도 기쁨이 되잖아요. 왜? 주님을 보고픈 이 열정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여기께 좋은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팍 올라가겠다. 그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저는 뭐 눈물이 그저 벌써 오늘 또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내 말을 받으면서 이 아가서를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막 벌써 제 눈에는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것을 준 분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뿐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저는 상사병이 걸려서 아주 이 열흘 동안을 아주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고 이리저리 헤매고 내 이 마음이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고는 오늘 이 아가서를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삶과 내 생활에 내 주위의 모든 사건과 문제 이 모든 것 전부가 저에게는 설교입니다. 저에게 체험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거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죠. 오늘 아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5이고 시녀가 무수히 많지만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그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한다고 했어요.
아침빛같이 두렵다고 날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 주님을 교제하고 신앙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종이나 성도나 이 모든 자들 중에서 정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이런 술라미 같은 여자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매혹시키는 그런 모습이 돼 있는지 우리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까지 한 몇 주간은 매일 막 성도들 영수술 위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다가 그럴 때마다 저는 괴로워요. 설교하고 나면 찜찜하고 아이고 아버지 책망하는 것은 역시 안 좋군요. 근데 오늘 사랑 설교하라니까 막 내 영이 기뻐. 나 막 기뻐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외에 뭐가 즐거우겠습니까? 내가 아가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일강에 쪄서 거무스러 말지라도 헐거워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엄청난 그 뜨거운 뇌마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진짜 거무스러 말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내 모습이 아주 희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내 이 포도원을 맡겼기 때문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 또 이 내 최대 소망은 예수의 재림, 할렐루야. 재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를 설계하고 재림을 설계하고 종말을 설계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저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환란과 용역력과 환란이 오니 대비하라. 용용 임받고 지옥 떨어지 않도록 준비하라.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는 이런 정말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원 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아요. 휴욕을 하면 막 이단 시사하기 때문에 모두가 시시하고 조심하고 꽁꽁 묻어두고는 한 달란타를 묻어둔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 노예가 포도원지기를 삼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 자신의 외모를 가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수많은 그 전세계 종들과 성도들, 죽은 신앙, 죽은 가지들을 마지막 유방이 없는 나의 누이, 팔장에 그 누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유방이 없는 주님과 혼인할 수 없는 이런 믿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가로 포도원 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도원 지기 솔로몬이 말하기를 팔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팔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포도원, 내 솔로몬이 포도원을 그 경작하는 자에게 맡기고 그에게 1천을 찾겠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200을 얻고 포도원을 맡긴 그 솔로몬에게는 1천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그 1천, 온전한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우리에게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 그 포도원 지기에서 1천을 나에게 달라는 것은 네의 전부를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200을 얻는데 200이란 하늘의 숫자죠. 우리에겐 더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열정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씨 2장 5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깊은 그 사랑. 이 술라미는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거무스름했어요. 자신의 외모를 가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초라하고 남보기에는 험할 것 없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자연미, 포도원을 가꾸고 경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주님이 맡겨진 양들을 치리하는 이 목장, 이 목장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에게 홀딱 반해서 바로 그런 자를 왕비 같은 성도도 있어요. 비빈 같은 성도도 있어요. 이런 왕비와 비빈은 계약의 관계고 주님의 그 계약의 관계지만 이 술람미는 바로 주님이 하나뿐인 나의 완전한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했는 완전한 사랑의 절정의 대상이 바로 술람미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술람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알았고 주님이 저에게 이 사랑의 그 간격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도 더 깊은 사랑이 있을 걸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그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여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이 뜨거운 열정에서 견디지 못하여 빨리 만날 날을 삼아여 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주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여기 벌써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행복헌이었구나. 너무 순진하여. 순수한 그것은 아버지를 매혹시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6절 7절에 보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런 건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허무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들이.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터 위에 굳게 섰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음란하여 세상을 찾아 떠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니 늦게 온다고 숨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난 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 보면 시골 전원 속에 묻혀있는 술람에게 주님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천지를 모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랑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고 그러나 이 깊은 사랑 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가진 분이란 걸 나는 알고 나니까 아 사람하고 똑같네요. 창조주로서 뭐 위대한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 불같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하다 못해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약한 표현이지만은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취하지 못하고 내 심령의 주인이 창기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은 이런 계산적인 욕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한 사랑. 나와 나의 완전한 자야. 그 너는 하나뿐이다.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이 술람이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전한 고백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면서 깊은 애정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소유하고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만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너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얼마나 그 신부가 아름다웠으면은 보기만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주님이 눈을 돌리는 거야. 너무나 황홀했어.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신랑의 신부가 되는 6장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어서 갖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갖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아. 어미함이 기치 어미함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눈이 부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순수한 사랑 술람미 같은 이 상사병이 들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은 바로 어미함이 어미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다는 것입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 성의 임창 걸음을 걷는 그런 놀라운 그 영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 다른 여인들이 따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거기다가 위엄까지 겸비한 이런 기치를 벌린 그 어미한 그 술람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설교를 하면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의 영이 여러분의 이말 저다. 할렐루야. 7장 6절에 보면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하냐 괴랑하게 한다. 아주 기쁜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모하여 그저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신랑을 찾는 우리의 신부의 고백은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였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잘지라도 마음은 깨였다. 항상 주님의 그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신랑이라도 아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에 취하여 이것저것 걱정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주일날이 호련이 올 때 잉태된 자의 해산의 고통같이 너에게 이르고 이 불이 이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불에 체질에 녹아갔어 이 모든 녹아날 이런 엄청난 한란이 오기 전에 너는 신랑을 맞으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라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네가 심령의 문을 열어라. 네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 자녀를 걱정하냐? 남편을 걱정하냐? 물질을 걱정하고 있느냐? 세상 것을 명예를 취하길 원하느냐? 문 열어다고 나의 완전한 자야
라이누이야,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했다. 밤이 맞도록 내가 너를 취하려고, 너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이슬을 머리에 맞으면서 이 추위에 떨면서 내가 애절하게 호소한다. 너를 취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기 위해 이렇게 애절하게 기다리는데 기생같은 마음, 창기의 마음이 되어 세상 명예나 찾고 돈이나 찾고 세상 것이나 취하고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 신비한 연합만이, 이 하나됨만이 아버지의 최고의 목적인데 우리가 눈돌래 봤자야, 눈돌래 봤자야. 할렐루야. 취하지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단기같이 사라질 것들이라 그랬어요. 5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여러분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혼연해서 아주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혼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람 고백을 자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은 내 영혼을 녹이나이다, 녹이나이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이 서류를 녹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그 천주교 캐톨릭 바티칸에 그 타락한 그 사제들이나 이 신부들,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타락한 자들아, 종들아, 타락이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음란하냐, 명예욕이나 구하고 내 영광을 가로채고 너희들이 음란을 품고 돈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 내 전에 너희가 장사라고 했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 물질을 다 취한다 해도 나만 바꾸겠느냐? 심각한 주님의 메시지. 할렐루야. 이 세상 물질을 다 취한다 해도 나만 바꾸겠냐? 주님이 바꾸겠어요? 그 귀한 분,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 예수님인데 사탄의 물질계를 사탄에게 줬는데 사탄하고 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꾸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어떤 데는 아이고 주님, 교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차지하고 많이 가지고, 어떤 데는 뭐 장사해가지고 뭐 교회들이 막 엄청난 뭐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한 달에 뭐 1억도 넘어 버는 그런 그 천주교의 어느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그랬어요. 한 달에 1억 보면은, 교회가 1억 보면은 1년이면 12억이다. 주님이 내게 여 이스라엘 올 때 주신 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종아, 내가 오늘 너에게 드레스를 하사했다. 내가 간증했죠, 처음에. 그 드레스, 연한 황금색에 사론의 백화바, 또 나비, 아름다운 장미, 그 보석으로 수놓은 이 드레스를 내가 오늘 너에게 하사했는데, 반지와 옷을 하사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남자가 가장 기쁠 때 주는 선물이다.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세계 종들과 죽은 그 양들과 종들을 구원하는 이 대개혁의 메시지를, 이 사명을 저에게 그때 주기 위해서 그 드레스를 하사할 때, 그때 네 드레스가 얼마인 줄 아느냐? 2조 억원도 넘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2조도 아니고 2조가 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2조 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주님 앞에 거지, 완전 거지야 나는. 성전까지 다 바치고 홀랑 다 바치고 내가 여기서도 사역하면서도 뭐 과일이고 뭐고 이 밭에서 다 주워 먹어요. 그 주워 먹는 간증 다 하려면 나중에 내가 한국 가서 다 간증할게요. 이 온 밭을 헤매서 주워 먹어요. 성전 다 홀랑 바쳤죠. 주님이 꿈에, 며칠 전에 꿈에 우리 성전 들어가려는 성전 거기 그 땅 주인을 이리 우리 보고 땅값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쫄딱 망했으니 봐주십시오.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서류, 내 손에 얇은 서류를 쥐고, 그렇게 땅주인에게 내가 쫄딱 망했으니 봐주십시오 하고 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주인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 이런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쫄딱 망했어. 나도 쫄딱 망한 줄 몰랐어. 주님에게 드린 건데 뭘 쫄딱 망했냐 했더니 주님은 쫄딱 망했다고 표현한데, 그러고 보니 홀랑 망했어요.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비디오 찍자면은 뭐 물질이 엄청나게 돼. 이거 비디오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 오는 전 세계 종들밖에 못 줍니다. 딱 그 그룹이 오면은 종이 파스터가 누구냐 해가지고 파스터 딱 집어놨다가 그 파스터에게만 줍니다. 그 종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일반 성도에게는 꿈도 못 꿉니다. 뭐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돈 없는 그 성전에 뭐 돈 한 푼 없이 쫙 다 끌어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님이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나는 주님 뜻대로 성교하고 성령이 끌려 하고 나니 하니 내가 가마 뭐 장사 안 해도 내 드레스 하나만 해도 2조 억 원이 넘어.
이적은이 넘어 저들 기껏이 하려고 주님 일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배나 채우고 교회에 배나 채우고 가는 그들 장사는 그들이 한 달에 1억 벌어도 12억밖에 안 돼. 그러면 100년 벌어봤자 저도 안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지. 이게 지혜로운 자지. 여러분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수지 맞았다니까. 하나 오다나 주는 것도 주님이 2조 5근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주의 뜻이 선하고 기뻐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것이 순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내가 사랑함으로 8절에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사랑해서 병이 나야 돼. 병이 나야 돼. 여러분 이런 체험이 아직 없다면은 여러분 아직 가짜입니다. 상사병이 나야 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님 앞에 상사병이 났어요. 이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내려다만 정인이에요. 주님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저 여기 이구석에 가가 울고 저구석에 가 울고 그저 눈물이 줄줄 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저 한시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다고요. 그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한 분이고 너무 정말 그 신비한 분이고 나에게 내 마음을 홀딱 다 뺏어갔어. 아이고 나 이거면 녹아서 난 이제 자빠질 지경이야. 할렐루야. 아, 이 사랑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영계 가보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차이는 뭐냐면은 많은 상급과 많은 축복과 많은 영광도 있지만은 그 영광이 높을수록 주님의 그 신비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그 사랑을 강도를 더 느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평생 영원히 사는 자 있고 친구 같은 사랑으로 사는 자 있고 나는 애인으로 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애인, 뜨거운 열정의 애인, 매일 첫사랑의 뜨거운 그 관계의 열정으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상상한 이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아버지 나는 당신이 나는 꼭 애인 같고 난 남편이고 신랑이다. 주님 난 당신이 왜 창조주로 생각이 안 됩니까? 난 막 애인, 나는 애인, 난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애인 이상으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난 그렇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러다가 나 주님 앞에 가서 이 사랑이 아이고 아니고 사랑과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틀린다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그날 가서 막 이런 사랑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낮은 사랑이면 어때요? 나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게 깜짝 놀랄 사랑, 깜짝 놀랄 사랑. 그래서 깜짝 놀랄 사랑하기 전에 아버지 그래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그날 가서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는 뭐 거룩한 분이고 그런 사랑이면 나 어떻게 나 이거 말 도로목 아니냐고 이거 내 착각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 진짜 그러면은 난 그날 가서 빅 주님만 난 다시 영원히 주님 안 볼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 땡깡을 부리니까 깜짝 놀랄 사랑이다. 네가 감당 못하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네가 내게 하는 이 뜨거운 사랑도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주면 야 하늘나라면 그보다 몇십배 몇만만만배 더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다. 네가 깜짝 놀라고 네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외에 뭐가 귀한 게 있어요? 뭐가 귀한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이 사랑을 여러분 걸 놓치게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신랑을 찾는 신부의 마음이 없던가 봅시다. 성중을 행선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 술람이 여인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 옷을 벗겨 취했다고 술람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한다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아버지만 따를 때면 어떤 사람은 광신자라고 좀 미쳤다고 어떤 사람은 주를 갖다가 막 미친 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뿌리고 하면은 그렇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도 많아요. 성중에 행순하는 그 파수꾼들이 나를 때리고 상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 옷을 벗겨 지혜가 갚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만은 죄인을 취급당하고 광신자 취급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하고 이런 경지에 가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골도 붉고 만사람 위에 뛰어난다. 할렐루야. 만사람 내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비교해야 됩니까? 누구와 비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직도 주님 봐도 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 외에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높이고 격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 돌리느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영광 돌리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 11절 12절 내 신부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 꿀과 젖이고 네 입옷은 향기 같고 레바논 향기 같아. 여러분 꿀방울이 우리 입술에 뚝뚝 떨어져야 돼. 이게 뭡니까? 이런 성숙한 신부가 돼야 돼.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그는 내 안에 나는 그네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잠언서 24장 13절을 보면 꿀을 먹으라 내 아들아 네 입에 달다. 네 송이 꿀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우리 신부의 입술에 내 신부야 네 입술에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네 입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꿀방울은 것은 네가 지혜가 넘치고 충족하고 할렐루야. 이 지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떡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주님에게만 있는 그 순전한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술람미 같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꿀방울이 떨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남을 먹일 수 있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 꿀과 젖이 흘러넘쳐서 듣는 자들의 영이 해방되고 혼과 건들과 골수가 쪼개지고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이런 꿀과 젖이 넘치는 혀가 되어야 되고 레바논의 향기 같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향기를 막 풍겨 세계에 막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술람이 할렐루야. 이런 능력의 사랑 기치를 벌린 군대 어미한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맨날 그 내 교회 위주고 내 자식 위주 내 가정 위주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건동산이여 덮은 눈물이여 봉안샘이다. 주님이 우리를 표현합니다. 장건동산이여 내 신부는 덮은 눈물이여 봉안샘이로다. 아직 뭔가 남에게 남이 길어가지 않고 아주 서센 물이 생수가 차차차차차차 넘쳐나는 이 우물에 물을 딱 장건동산 덮은 눈물 봉안샘이다. 아무도 이 물을 길을 가지 않고 그 샘에 물이 차차차차 넘칠 때 그 뚜껑을 탁 열어가 착 한 바가지를 착 뜰 때 그 기분이 어떻게 내서 얼마나 상쾌하겠느냐.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그 영적인 풍성한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 우물의 물을 길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만이 나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들림받는 그날에 아버지가 나의 시원한 샘을 열 것이고 덮은 우물을 열 것이고 이 잠근 동산 잔잔히 흐르는 내 사랑의 그 뜨거운 자국자국에서 쌓인 열정의 애정을 다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그날에 이런 자가 돼. 잠언서 5장 15절 18절 보면 내 우물물을 집 밖에 흘러내리지 말라 그 음녀의 품을 연모하지 말라. 이렇게 봉안샘이 주님만이 봉안걸 열고 덮은 우물을 열고 장건동산을 밝히며 그 장건동산 아무도 들이지 않는 이 동산을 우리 신령의 동산을 밟을 그런 자격을 가지면 주님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돼. 아무도 아직 뭐 점령하지 않고 그 취하지 않는 그 순수한 처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취해가는 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새 것을 내 모든 새 것을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것을 취해드리는 취하여 드리는 이런 순수한 처녀 술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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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비 반열에 다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랑 중심의 사랑이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중심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은 신랑 중심의 사랑으로 성숙한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엄부같이 잔혹하고 이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요아의 불과 같아. 그 요아의 불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고 홍수도 멀지 못한 사람이 온갖 사랑을 다 주고 사랑을 받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다 드리고 다 뺏기고 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는 온갖 사랑을 다 뺏기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다 주고 사랑을 받고 해도 오히려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쳤다고 욕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갖 야심을 품고 모든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 모든 걸 권력과 힘과 지식 모든 돈 이런 걸 다 취하려지만은 이 다 죽었어요. 다 생명이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죽음을 이긴다는 건 세상을 정복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이 마지막 이 사랑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오직 죽음을 이기는 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바로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우리가 취한다 드립니다.
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말 세상에서 아름답고 그 가장 귀중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여자가 기차표를 들고 길을 막 찾더래요. 그런데 안개가 저기 사이가 길을 못 찾는데 어떤 남자가 후라시를 쫙 주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비춰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후라시는 없는데 눈을 감고 장님인데 그 후라시 없는데 길을 인도하더래요. 길을 인도. 장님이 길을 인도하더래요. 이런 꿈을 꿨대요. 여기 이스라엘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꿈을 꿨는데 아니 후라시를 줘도 길을 못 찾고 근데 장님인데 후라시도 없는 캄캄한데 길을 인도하더래요. 자, 이 마지막 흑암의 시대, 이 사탄의 시대, 흑암의 시대 계시 영안 안 열어주고 뭔가 능력이 막 일어나고 막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 이런 게 없어도 너희가 연단 받는 게 마지막 때 빛이다. 할렐루야. 막 계시를 잘잘 받고 뭐 영안이 활짝 열리고 막 능력이 일어나가 막 죽은 자가 살고 이런 게 없어도 그건 뭐냐 후라시를 줘도 여자가 기차비들 길을 찾는데 안개 때문에 못 찾는데 후라시를 줘도 못 찾더라는 겁니다. 이 능력과 계시 막 영안 다 열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후라시 없고 길을 장님이면서 길을 인도하는 그런 자가 길을 인도하는데 뭐냐 연단을 받는 종이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이 마지막 때 흑암 시대 신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타격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에 너무 취하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거 먹고 다 예수님 뒤에서 다 떠났어요. 이적을 본 자들은 예수님 다 버렸어요. 너희가 저건 능력을 가지고 날 배반을 안 하고 계시록 있죠. 능력 없는데도 고통 속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는 이 연단받는 자가 마지막 때 빛이다. 할렐루야. 많이 받지 않은 특별한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는 자일수록 이것이 마지막 때 빛으로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 받아들었다 한 자들 다 무너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계시 많이 받았다는 자들 거의가 다 99%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연단 고난 으로 끝까지 주님 장님 같은 우리가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연단 고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 어떤가 꿈에 빈 그물이에요. 속이 상했어요. 꿈에 빈 그물을 들고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도 나만 잃지 않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거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만 잃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와 나 책에 주님께서 한 분은 말씀하셨어요. 그와 나 책에 보면은 삼손은 그 들이다가 자기 애인이 막 조르니까 견디다 못해가 번뇌하다가 견디다 못해가 내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 긴데 있다고 가르쳐줘버렸어. 왜 사랑하니까 가르쳐줘버렸어. 근데 삼손은 그 가르쳐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비밀 힘의 능력을 비밀 가르쳐주고 나니까 머리를 잘라 블레셋인들에게 머리 적군들에게 머리를 잘라 그 잘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적군에게 뽑혀가가지고 눈이 다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완전히 죽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애인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줬지만은 결국은 그런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후회했는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다. 삼손은 후회했지만은 나는 후회 안 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조롱받으며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했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견디지 못하여 우리를 구하려고. 할렐루야. 그냥 인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견디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생명까지 다 주고 우리를 지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조롱하고 고난 막 핍박하고 사람들이 말 그랬지만 주님은 그렇게 다 인간에게 다 뺏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호자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들이라 우리를 위해서 다 줬지만 삼손은 후회해도 나는 후회 안 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벌레 같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 무슨 이유입니까. 할렐루야. 무슨 이유야. 정말 우리 솔로몬이 8장 11절에 포도원 지키는 자들에게 일천을 바치겠다는 우리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우리 것이 다 주님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처음 믿을 때 이사야서 54장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4장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잉태치 못한 자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너가 다우로 퍼지며 너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형편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너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의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부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솟 곧 솟이의 아내 되었다가 부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로우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나. 이는 너와 영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너와 영수로 땅 위에 번남치 않게 하리라. 맹상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놓아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느니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을 옮기고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합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공고하며 강풍에 여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 돌 사이에 대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사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어이도 쓸 것이며 학대가 내게 무너질 것이며 너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가 또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피해망하리라. 숯불에 불어 장하시기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장조하 제자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침밀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는 듯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난 너를 대적하여 종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자식 세 자녀와 헤어진 지가 18년 됐다 그랬죠. 18년이 됐는데 그 자식을 세 자식을 18년이나 못 만나고 정말 주님이 저와 그 아들을 쓰시려고 그 살아있는데도 못 만나는 이 18년이란 세월 주님이 내가 그래서 주님 10년이면 강산도 보낸다는데 18년이나 자식을 못 만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연단하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식을 그래도 애가 터지는 마음으로 정말 그 가슴이 터지는 마음으로 몇 년은 아주 죽을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견디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식을 처음 헤어지고 나서 내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 머리를 뒤집고 헤매면서 자식을 키우게 해달라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애통하며 내 방구석을 몇 년을 헤매고 아주 미친 여자같이 살았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식을 그래도 잊어버리면 주님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잊어버리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아픈 가슴을 다 주님 가슴을 겪게 할 때 네가 자녀를 못 만났을 때 네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영혼들이 나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잃고 내 가슴이 찢어진다는 이 아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겪게 하셔서 저를 오늘까지 이 18년 동안 자식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 종으로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저에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제 아들을 다, 제 아이를 다 쓴다는, 이렇게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키우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키우다가는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못한 너희는 이사야서 54장 이 말씀을 그때 주시면서 자식을 모니저가 애를 태우니까 주시면서 너는 외쳐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너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네 장막틀을 넓히라. 네 휘장을 널리 퍼지게 하라. 너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너가 좌우로 퍼지고 너 자손은 열방을 얻고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않으라. 자식을 키우지 못하는 이 수치가 엄청 얼마나 큽니까.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럼을 보지 않으니까 너 청년 때의 수치와 가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주님이 내 인자 노아 때 홍수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지. 내가 너를 향한 인자함을 내가 절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막 두려워 말라 하고 너를 지으신 자는 너 남편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때 뭐 자식을 헤어질 때 나는 뭐 깜짝 놀랐죠. 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을 키우지 않는 자는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했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음을 해서 이런 엄청난 가정이 휘오리 바람으로 뒤집어 엎어지고 자식과 헤어지는 키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그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떠나지만 나의 인자 네게 떠나지 않고 화평케 하는 내 언약 옮기지 않다. 너 공고하고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얼마나 그때 공고했는지 몰라요. 내 화려한 채식으로 네게 청옥으로 기초를 잡고 보석으로 다 해주겠다. 네가 결국 이렇게 자식과 헤어짐으로 해서 이 아픈 감슴 속에 내가 너를 속고자 이렇게 너를 세상 것을 다 취해갔으니 너는 내 일을 하라 하시며 그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뭐 처음에는 내가 종이 되는 걸 상상도 안 했죠. 그래서 아무리 너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가 자식을 키우지 못한다고 비판해도 너는 아무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하다. 왜? 내가 너를 송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한다. 그러면서 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의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잃은 것 같아도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채색으로 보식으로 다 사주고 채워주시는 우리 에이리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은 참 말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더 하고 싶은데 간증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와 나 그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누가 이걸 다 읽어봐야 돼. 종들이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없고 캐톨릭 서점에 가면은 성 바울의 출판사 그와 나 라는 책이 1권인데 이걸 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걸 곧잘 인용해요. 주님이 여기서 그 저자에게 그 영적인 그 주님과 대화한 그분의 저자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자식 자석이 내 사랑의 상징이라 느껴보았느냐. 자석, 여러분 자석에다가 세부치를 못을 갖다 대면 다다다다 붙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자석에 이끌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내 영광과 사랑에 관한 것에만 네가 마음을 써라. 인생의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쓰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 영광과 사랑 여기만 마음 쓰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할렐루야. 이것을 얻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뿐입니다. 다 세상을 버리고 나와 하나 나만을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만을 생각하라. 너가 나에게서 받은 사랑과 너가 내게 주는 사랑만을 생각하라. 나는 사람을 내 협조자로 삼아 우리 하나됨의 결속이 굳어지길 원한다. 사랑은 결합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너가 아무리 감사한다 해도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고통당하면서 느꼈던 사랑과 기쁨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할 때 너는 정화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내가 아무리 감사한데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당하며 느꼈던 사랑과 기쁨에는 이르지 못한다. 세상에 웬 분이에요? 웬 이런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기쁨을 사랑과 기쁨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기쁨에 이겨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잊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사랑, 뜨거운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도 나는 그때 기쁨은 네가 아무리 감사한데도 네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게 웬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을 우리는 왜 우리 법에 만국의 법에 만국의 법에 우리 전부라는 겁니다.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땅의 것이 뭘 귀합니까? 안 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일천을 다 드리기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도 온 지가 일천을 안 드리고 800을 받지도 안 되고 숭교나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요. 할렐루야. 다 드릴지어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는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루시퍼 그 사랑을 뺏겼다. 믿지 않아가 뺏겼다는 겁니다. 잘못해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 사랑을 믿으라. 너희가 허물이 많고 많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지만은 네가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함으로써 네 허물을 용서하지만은 네가 회개함을 용서하지만은 네가 사랑합니다. 네가 그 제일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내가 분해서 네를 죽이고 싶다. 그러나 네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로서 네가 다 보상을 받는다. 내가 그것을 나에게 보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그렇게 회개하고 하지만 물론 회개는 해요. 용서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용서하는데 그 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아픈 마음을 보상해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토록 내 자신을 주기 원한다. 내게는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게 얼마나 더 힘드는지 모른다. 나는 늘 것이 되고 싶다. 뭐 주는 게 안 주는 게 더 고통스럽대. 우리는 안 주려고 발바닥 뜨는데 주님은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힘든 난 늘 것이 되고 싶다. 너만의 것, 우리만의 것.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치렀고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제게 우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널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 이 위에 너의 무한한
복락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날 사랑하라. 그럴 때 얼마나 더 강렬히 사랑하게 되는지. 주님이 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그 느낌을 가질 때 저는 막 더 기쁘다지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거듭 막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더해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더 열렬하고 격정적인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린 사랑한다. 그것이 전부다. 우린 사랑한다. 한마디라는 거예요. 저 봐요. 우린 사랑한다. 한마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린 사랑한다. 간단한 말 한마디. 그거는 전부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나는 너 것이 된 나머지 너는 내가 내려가거나 너가 올라오거나 우리가 올라가고 주님이 내려가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대. 주님이 우리 것이 된 나머지 할렐루야. 이 표현들이 기가 막혀. 우리가 다 같은 높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동등하게 나누고 마음을 교환하는 것이다. 왜? 신랑과 신부는 모든 것이 공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두지 말라고 간증하는 급에 질린 아이와 같다. 온 우주가 정지한다 해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자 분투하는 한 영혼에 비하면 중요치 않은 사실이야. 이 온 우주를 저도 쳐다보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 온 우주가 정지한다 해도 주님을 본 사랑하려고 분투하는 한 영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나는 혼자 두지 말라고 간청하는 급에 질린 아이가 같다. 이만큼 애들이 그 부모들이 어디 가면 혼자 그 얼마나 급에 질린지. 저도 무슨 말 옛날에 그저 엄마 어디 가면 난리를 쳐서 가지 말라고 밤에. 주님이 그럴 정도로 우리를 주님을 혼자 두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무 토막같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됨 그것은 생명 그 전부다. 그 밖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 너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됨에 바치라. 그리하면 나는 더욱 큰 일들을 하리라. 뭡니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가장 뜨겁게 사랑하면 가장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거는 이거 왜 없어요? 솔직한 얘기. 할렐루야. 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이 너희가 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들 땅의 것만 쳐다보고 아둥바둥 하는데 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아무리 말씀으로 로고스로 내 말을 주어도 모르니까 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능력과 내 자애 그리고 열정으로 불타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내 의장제를 너는 무한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바라보며 너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봐. 정말 그룹이 나누고 천사들이 그룹 천사 스랍 천사들 그 앞에 주님의 보좌는 거룩거룩 찬양하는 그 계시록의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그 열정에 타오르는 그 주님의 의장대 천사들이 의장대 아닙니까? 의장대를 너는 무한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볼 것이다. 곧 보리라. 할렐루야. 너 자신이 그걸 볼 때 전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가 그런데 그런 작은 존재다.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그런 먼지의 존재 흙의 존재란 걸 우리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알면 하늘과 땅 땅에서 취한 흙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밟아 무서워 허다고 난 흙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지존하신 그분이 천사도 열정으로 그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거룩 찬양하는 그 의장대들 그런 천사조차도 정말 주님을 헌모해서 견디지 못한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는데 네가 그걸 보면은 그게 비하면 네가 내 이 경외 영광과 높은 이 위대함 이 찬란함 이 신비한 이 나 예수 이를 네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해봐라. 그게 불과 너를. 할렐루야. 그걸 생각할 때 네가 전혀 아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뭐가 잘나가 높아지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걸 세상과 취하려고 그러고 다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 외에 모든 것이 전혀 중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용 자체다. 할렐루야. 내용 자체다. 난 주님 앞에 홀딱 말 맨날 안 했어요. 아유 주님 나 주님 앞에 홀딱 반했어요. 아이고 산사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죄는 내가 견디지 못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어디 그렇게 찬란해요? 내 영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안 보여도 영으로 막 보이는 거야.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찬란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산사병이 나가 내 가슴이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서 뜨거운 그 불덩어리로 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내 종은 불의 사랑을 불의 성령을 받았다. 불같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불 받다는 게 뭐야. 뭐 그냥 뭐 태우는 불인 줄 알아.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는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태우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죄가 되는 거야. 죄가 돼. 할렐루야. 이 사랑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불같은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매혹 그 자체다. 매혹. 매혹 맞아요. 맞아요. 그 말도 표현이 합당치 않아요. 어떤 말로 표현해야 돼? 매혹 뭐 너무너무
아니어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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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보자 이 신사 장로가 딱 펼쳐 있어요. 저 북쪽에 하나님이 설교할 때 하늘 보자 저 뒤로 돌아봐요. 보자 장로들이 쫙 펼쳐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어해보다 아니어해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내 사랑 찬란한 내 사랑 아니어해보다 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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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 뭐, 진짜 이 상사병을 어떻게, 나 그래서 그래요, 주님. 아, 이 상사병이요, 상사병은요, 병원에 가서 치료, 입원해도 안 된대요. 수술해도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약도 없대요. 뭐가 약이야? 당신을 만나야 돼요! 당신을 만나야 돼요! 할래서요? 이 상사병을 치료하는, 당신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난 빨리 만나게 달라고 하든, 그래서 매일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눈물이 비어도 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해요. 생각하여 막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나는 매혹 자체다. 매혹. 아주 저를 홀딱 반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뭐 없어도 뭐 어디 이렇게 18년을 이렇게 기쁘게 걸어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 매혹돼가지고 아무것도 그 가슴 아픈 자녀도 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사랑에 매혹돼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그 자체다. 주님은 천국 자체다. 할렐루야. 천국에 왜 갑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려고. 할렐루야. 그따가 사는 열정에 휩싸이가 우리는 아, 난 아주 얘기만 해도 아,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과 일대일의 이 뜨거운 열정의 사랑에 매혹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한 나를 위해 전적으로 내게 속하기 위해 창조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주님에게 속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가 준비되었느냐? 어? 전적으로 주님에게 속하기 위해 주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가 다른 게 있어요. 간단하다. 나를 믿어라. 간단하다. 이것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네가 네게 내가 어려운 것을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내게 주님께 다 줘야 돼. 몽땅 줘야 돼. 80%도 안 돼. 99%도 안 돼. 100% 다 드려야 돼. 할렐루야. 나는 단순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너의 유일한 위대성은 너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랑이다. 이 주님과 이 뜨거운 사랑의 깊은 열정의 그 뜨거운 불의 덩어리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가장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너는 결코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잘못과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완벽해지진 않을 것이다. 겸손해지기 위한 기회다. 이것이 네 실수와 잘못과 결점은 네가 겸손해지기 위한 기회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보상한다. 그것을 자주 연습하라. 또 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부족하고 밀어내도 사랑은 모든 걸 보상한다. 낮게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함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다 지운다는 것은 회개할 때 동에서 뭔가지 죄악을 다 지운다는 것은 이거 이게 우리를 정결케 지운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의 피로 예수 피로 회개를 하며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해 드릴 때 죄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의미에서는 그냥 예수 피로 회개하면 지어진다. 회개하면 사해준다. 이 정도가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뜨거운 열정의 사랑에 피를 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 점점 더 뜨거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다 죄를 다 사해주려 사해주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에 취했어 주님이. 할렐루야. 그것이 단순해 뭐 예수 피로 뭐 회개하면 죄 산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거야.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보상해 때문에 자주 연습해라. 네가 부족해도 다시 또 시작해라. 내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 마지막 때
여러분이나 제가, 2장, 아가씨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속에 있는 포도원의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는 원수, 저 여우, 여우를 잡아야 돼. 우리 속에 심령의 속에 여우를 잡아야 되고. 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안 하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해야 돼. 계시록 2장 20절에 행운과 음행자는 회개치 않으면 큰 난란에 던지고 짐승에 던지며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며, 우리가 첫사랑에 슬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 첫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버리고 행음하고 음행하면 회개치 않으면 환란에 던지고 짐승에 던지고 네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불과 같이 두 개의 불을, 아무 불도 꺼지 못하고 물이 엄멀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두 개의 불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과 핍박과 공고나 기근과 위험과 칼이나 적신이야 우리가 종류를 주를 위해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많은 사람에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앞으로 봐, 저 봐요. 내가 박신 나누니 사망과 생명과 근세자나 천사나 현재나 장래나 아무 기점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은 그와 나 책에 지상에 있을 때, 너가 지상에 있을 때, 하늘이 안 오고 지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즐긴다. 하늘이 오면 너가 나를 즐긴다. 그렇게 그 말이 표현돼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아버지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난 주님의 앞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데, 아버지 이제 안 그럴게요. 주님이 나, 주님 나 제일 이 땅에서 정말 제일 마지막 나중에 하늘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물 좀 주세요. 내가 제일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이 나를 즐기기 때문에 네가 지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즐긴다. 하늘에 오면은 너가 나를 즐긴다. 예. 이 땅에 있을 때 고난과 이 모든 주님과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즐기고 기뻐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내가 가면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 제일 나중에 아버지 그럼 안 갈게요. 제일 나중에 하늘 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저를 즐기도록요. 제일 끝까지 많이 즐기도록 제일 나중에 가겠다고. 그리고 세계 성가라고 약속하고 아버지 뽀뽀하자고 막 그렇게 약속하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주문을 기억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김세네 주문이 뭐야. 주문이 뭐야, 주님. 난 감미롭게 좀 그런데. 네 주문을 기억하리라. 아니, 빠빠 주문이 뭐예요? 빠빠, 난 내 아버지한테 빠빠, 그래요. 아니, 빠빠 주문이 뭐예요? 공식적인 말 싫다니까요. 내 사랑, 너의 사랑을 내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야지. 이게 뭐, 네 주문을 기억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신경질 난다고 아주 막 기뻐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은 네 말 한마디를 더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배려다, 배려. 한마디 더 들으려고 일부러 공식적인 네 주문을 기억하겠다고 공식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디디디 하고 막 달라들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 한마디 더 들으려고, 네 말을 말 한마디 더 듣기 위한 나의 배려다고 그래요. 아, 정말 주님은 개생이다. 너무너무 개생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고 사랑하게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그저 이런 애인이 어디 있어요. 아, 주님은 너무너무 개생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종아 모두를 다오, 모두를 다오, 모두를 다오. 아버지 다 드릴게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정열, 그것은 나를 매혹시킨다. 정열,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이 정열, 주님을 매혹시키는 거야. 머리카락에 왕이 매였다 그랬어. 깜짝아, 눈을 돌이켜 날 보지 말라. 내가 너에게 홀딱 반해가 넘어간다는 거야 주님이. 할렐루야. 정열, 그것은 나를 매혹시킨다. 죽음도 불사한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했어. 할렐루야. 종이 그래야 하노라. 그것이 성실이다. 하나 되는 것. 너가 낮추어야 내가 그한다. 오 마이 다링, 나 낮아지고 낮아질게요. 낮아지겠다고 고백해요. 당신이 그하세요. 당신이 그하세요. 내 사랑 깊어서 잠 못 이루고 아 설레가지고 밤이 설레가지고 아 가슴 부양고 이리스틱 저리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나 애인이신 아버지 막 이리스틱 저리스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그 하면 주님께서 감사한다. 그 고백 감사한다. 널 넘시하는 내 눈길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걸로는 보느냐. 아, 저를 보는 내 눈길에, 아니 다른 말 하지 마요. 저를 보는 널 넘시하는 내 눈길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걸로는 보느냐. 아, 이거 웬 신나는 달빨이야.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에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걸 너는 보느냐? 어, 서로가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자. 서로가 하나 되자. 아이, 신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 막 문제가 뭐 대상 같아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무너무 감동했어. 서로가 하나 되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내 사랑이 까 아, 그대 난 그대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다. 애니야 그렇게 막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고 주님은 말씀하시 오직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이 내 목적이다. 할렐루야. 오직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이 내 목적이다. 아이고 내가 막 홀딱 반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고백, 주님의 고백을 듣고 나니 내가 아주 뭐 황홀해서 못 견딘 거야. 그래서 그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응시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야. 내 구름을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 앞에 보이는 그 너가 바라보고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그 구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표현이다. 황혼의 그 구름이야.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그 구름을 응시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꺼려서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그 네게 준 내 사랑의 표현이다. 아름답다 내 영광아. 당신을 사랑하니 이 작은 사랑을 받으시고 아름답다 내 영광아. 당신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 고파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의 그림을 나 그리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막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생에는 그렇게 그리다. 내가 도와주리라. 네게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생에를 그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 나 제일 나중에 갈게요. 그래서 환난 사명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린다. 항상 그 사랑의 고백을 대상은 항상 나다. 왜? 왜 그런지 아느냐?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바로 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워해야 된다.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그리워해라. 한 순간도 1초도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내 그리움으로 가슴을 채우라는 겁니다. 한 순간도 다른 날 생각하지 말기. 할렐루야. 한 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1초도. 끊임없이. 그것도 끊임없이 또. 한 순간도 하더니 또 끊임없이 갈수록 대사입니다. 그래 지상의 삶, 네가 지상에 오래 있겠다. 끝까지 남아서 내가 너를 즐기도록 그렇게 오래 있겠다는 그 고백. 그 고백 지상의 삶 내가 감동받았다. 이것이 뭐냐? 하나 된, 너가 내와 하나 된 증거다. 할렐루야. 아 이런 대화들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요.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생의 그 영적인 그 천국의 여정에 수없이 우리의 그 짜부러지고 침체한 이 생활의 고난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서 불같이 확 타오르는 이런 그런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이런 고백 하나 없이 밋밋하게 그러고 그냥 자녀의 관계로서 그걸로서 끝이는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안 돼요. 우리는 술남매 떡은 그 열렬한 사랑의 주님의 삶을 상사병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당신과 나의 떡은 하나 된 이 그분의 그 뜻, 그분의 기쁨,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영원한 바람을 우리는 채워줘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뭘 신경 씁니까? 뭘 다른데 우리가 신경 씁니까? 뭘 바라봅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벌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애고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가 능력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마늘과 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 나고 가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있는 신과 가르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르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과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주님의 이 목적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 네와 내가 하나 되는 따가운 사랑, 99%도 하지 말고 일천을 다 바치라 나한테.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찬, 아니 어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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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아니 어해보다, 나는 당신 그대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 보좌를 좌정하시고 24부 장로들이 또 펼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이 천지 만물들이 이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모두가 감격하여 떨며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내 영으로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레만도 못한 저희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주님을 처음을 잘 알았을 때는 그저 내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에 취했고 아버지여 신앙생활 하면서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이 미지근한 이 마음들에 오늘 첫사랑을 내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설교를 듣는 자의 영에 다 해방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 이때건 신람의 교전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에 사랑의 영이 흘러넘치게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의 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뜨거운 신비로운 사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술라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대표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